처음에 넣으면 장점이 확 나와요. 막 그럴 정도로 너무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물질이라나 생각을 해요. 도저히 구제가 안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쓰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어. 그거는 내가 설명하기 좀 어려워. 왜냐면 또 소송 나올 거야. 리스타 메탈로세. 리스타 메탈로세. 선생님. 네. 슬릭 PPT 엔진오일 네. 첨가제를 사용하신 분이 첨가제에서 하얀색 물질이 나왔다고 하던데 이게 뭔가요? 이거는 그 옛날 슬릭 PPT 쓰셨어요.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PTFE 파우더가 뭉쳐서 만들어진 뭐 슬러지 같은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PTFE라고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입니다. 그거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점이 많은 물질인데 이 장점 중에 큰 장점 하나가 마찰이 엄청나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윤활같이 코팅하다 쓰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물질인데 이걸 엔진오일에다 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국에서 슬릭50에 슬릭50 말고도 다른 회사들도 PTFE 파우더를 엔진오일에도 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넣으면 좋지, 환상적이게. 왜냐? 내가 어떻게 하냐? 내 박사의 논문 마지막 챕터가 이거예요. PTFE 파우더를 가지고 마모랑 마찰 균 현상을 규명을 했고 근데 결국은 1년 동안 연구하다가 분산에 실패를 해서 이거는 상품화를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논문만 들어가 있어요. 이 슬릭50라는 회사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상품화 시킨 거잖아. 그럼 결국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디스포션을 시켰다고 주장을 하겠죠. 근데 절대 내가 아는 한 디스포션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의 장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찰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코팅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장점, 두 번째는 내열성이 좀 있어요. 뭐냐면 폴리머는 사실은 불에 약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나마 강해. 그래서 260도에서 300도까지 쓸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갖다가 쓰냐, 코팅을? 프라이팬이죠. 페팔에 보면 PTFE로 이거를 코팅했다고 써있어요. 여기다가 자꾸 코팅을 시킨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요리하는 거는 100도에서 뭐 150도 그 안에 대해서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안전한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장점이 또 뭐가 있냐? 자기네 분자끼리는 끌어당겨요. 남의 분자들이랑은 청력이 발생이게 밀어내요. 그 페팔이라는 회사가 기름 없이 계란 프라이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참 광고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물질이에요. 그러면 단점이 파우더로 생기면 단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남의 거는 밀어내지만 같은 끼리는 인력이 발생해서 붙는다 그랬죠. 엔진 오일에 골고루 퍼져서 빡 쓰기 원하는데 이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게 떡처럼 되겠죠. 이 슬러지가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중이 무겁습니다. 기름은 비중이 굉장히 가벼워요. 0.8에서 0.9 정도 되나? 뭐 그렇게 돼 있고 얘는 한 2가 넘어갈 거야. 그래서 섞어놓으면 어쩔 수 없이 중력에 의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띄워야 되는데 띄우려면 되게 힘듭니다. 그러면 엔진오일에다 이걸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단점이 나오겠죠. 처음에 넣으면 장점이 확 나와요. 제가 이거 실험할 때 우와! 이럴 정도로 너무 좋아. 환상적으로. 그런데 넣어서 조금만 있으면 가만져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사실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찌꺼기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필터도 막을 수 있고 윤활이 돌아가는 그런 순환사를 다 막을 수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들으면서 조금 궁금했었던 이 물질이 뭉친다고 하셨는데 흔든다고 이게 풀어지나요? 풀어지긴 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뭉쳐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여져 있는 거니까 센 힘으로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그 결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분리가 된 것 같지만 진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계속 뭉쳐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엔진에서도 사실은 계속 돌면 좋은데 멈춰있다 보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밑에서 펌프로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다시 순환시키는데 아예 밑에 깔려있는 것들은 그냥 깔려있는 거예요. 슬릭50에서 옛날에 주장했던 거예요. 뭐였냐면 분산을 자기네들이 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산하는 방법이 TCP라고 해서 포스페이트? 뭐 포스페이트 종류예요. 그걸 활용을 해서 코팅을 해서 분산을 띄웠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기존에 썼던 그 디스펄전트가 있어요. 그 분산제 그걸 사용해서 띄웠다는 사람도 있고 생선 오일에서 그 피쉬 오일에서 추출한 물질이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띄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실 사이즈가 대충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필터 사이즈가 엔진오일 필터 그런 사이즈가 사실은 한 뭐 2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면 통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넘친다고 했잖아요. 훨씬 넘어가고요. 사실 이 파티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내가 연구했던 거는 20나노짜리 됐어요. 그래도 분산이 안 돼요. 만약에 그거를 성공했다면 연락 주세요.
나도 같이 연구해보고 싶어, 진짜. 이 파우더의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파우더로 첨가제 쓰는 데도 꽤 있어요. XADO예요. 그 하도예요. 뭐 우리나라 게 아니고, 그 우크라이나 건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게 그런 회사 엔진오일인데, 어떤 물질을 발견했냐면, 한 지역에서, 산이었어, 산에서. 불을 뚫어야 돼. 보통 볼산을 막 뚫어보면, 이게 마모가 엄청나게 빨리 돼서, 이 날을 빨리빨리 갈아야 돼. 근데 어느 지역을 막 뚫는데, 이게 마모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막 너무 잘 뚫기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막 표면도 반짝반짝하고 막 빛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야. 봤더니, 흙의 재질이 엄청나게 부드러운 애들이더라. 이게 뭘까? 연구했더니, 굉장히 사이즈도 작고, 자연적으로 나온 거. 너무 부드럽고, 기름에도 묻지 않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부드러우니까, 마찰이 줄어드는구나. 그리고, 벗겨지는 데 있는 데 있잖아. 요런 데 살짝 끼면, 거기 이렇게 메꿔져 있는 거야. 표면이 회복이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제품화를 하겠어. 그래서 특허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얘기했지만, 아까 파우더 형태의 그런 엔진 오일의 첨가제는 넣으면 바로 효과가 다 있어. 그 이후에 한참 있으면 이게 가라앉아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다른 게 뭐였냐면, 영화 파라핀이 있어요. 환경 오염 물질이거든요. 기술을 바꿔서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떻게 됐냐면, PTF 파우더를 썼어. 하필 이걸 또 선택했냐, 이거. 근데 넣으면은 아까 좋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효과만 보는 거야. 사실 영화 파라핀도 넣으면은 효과 확 떨어졌거든. 사실 그 이면에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파우더 형태의 물질 가지고 뭐 약간 성공 사례나 뭐 그런 거는 윤활유 쪽에서는 없는 거죠? 파우더를 넣어서 뭐 어떤 효과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전체 조건이 내가 얘기했어요. 뭐냐면 넣으면은 효과는 다 있다. 처음. 그렇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효과는 있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게 분산이 안 돼서 다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좋았던 효과가 역효과로 일어나니까 생기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써야 되나? 라는 의문 좀 있는 거죠. 만약에 해결을 했다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나 테스트해볼 의향이 있고. 엔진오일이나 윤활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Come out. Come out. Come out.